그림사전을 만드는데 시간이 하루 분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컴플릿 이것이군요. 이거를 SCC 멀티사전에다 붙여놓고 완성하다 완벽 뭐, 작전 완료 미션 컴플릿이네요. 컴플릿 완성하다 완벽. 미션 컴플릿은 이제 게임 용어죠.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 나오는 용어 같은데요. 뭐 이렇게 칸이 모자라는 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겠고요. 필, 채우다, 빈칸을 채우다. 1학년이기 때문에 교과서 발문에 나오는 단어도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채우다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쭉 조회수를 살펴보시는 게 좋고, 여기 fill in the missing letter, 딱 맞는 단어가 나오네요. fill in the letter, 빈칸에 안 맞은 단어를 넣어라. 그림은 바로 지금 fill 교과서에 나오는 빈칸을 채우시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면 또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줄여두면 되겠습니다. 빈칸, blank 빈칸인데, 빈칸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자, 여기 쭉 한번 보니까 맹승현 학생의 빈 테이프가 있고요. 김무성의 블랭크가 있네요. 가락중학교 1학년 학생의 김무성의 작품인데, 이번 중간고사 답은? 이번 중간고사 답은 블랭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참 어렵네요. 근데 일단 이거는 학생이 한 것인가? 더군다나 같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한 거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고 학생들의 반응을 한번 보죠. 워드 빈칸까지 복사되면 다른 검색 결과가 나오니까 워드 검색합니다. 단어네요. 아, 여기 구혜정, 동덕여대 교육기부 해주신 구 선생님 작품이 있네요. 아, 직접 단어를 이렇게 그림판이 아니 포토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약간 입체글 시간하는 느낌으로 본인이 창작을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이 교육기부 하시려면 2월 달에 4대 학생에게 연락을 하셔서 코디를 지금 해두셔야 됩니다. 3월이 되면 또 학생들도 다 교육기부할 곳을 다 찾기 때문에요. 지금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드민턴 이중계 뭐, 여기 보시면 2006년, 이게 2004년부터 쭉 있는데 2005년 이전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 이전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숙제를 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해소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006년 이후의 작품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배드민턴 정미향, 신라제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미향의 작품이네요.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찍은 게 아닐까요? 저작권이 문제되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숙제를 통해서 아이들과 평생 네트워크를 하게 되거든요. 아이 얼굴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지금 가령 미향이 같으면 거기 뭐죠? 백화점의 제과점 코너에 근무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직업 체험도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죠. 김은지, 요 작품 배드민턴 뭐 딱이네요. 저작권 프리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배드민턴. help. 도와주다인데,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천호중학교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놓은, 초등학교 때 이미 영어를 놓은 학생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하 수준을 가정하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전혜태 학생이 발학중학교 전혜태 학생이 같은 학생들이 뭐 눈높이 나와서 아이 오케이 예스 아이 도와주다 역시 중학교 1학년 수준이 딱 맞네요. 플레이어 운동선수죠. 네, 오윤정 선생님, 제 조카죠? 발학중학교 때 아이들 수행평가를 시켰네요. 본인이 올리지 못해서, 오, 제법인데요? 예, 어이, 만화네요. 손으로 그린 만화,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스타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 만화 잘 그리는 학생들, 오, 아무개 만화 짱이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수행평가가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복습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밑에 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 줄이 이 부분 감춰둘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럴 땐 Shift 키를 누르고 커서를 대고 당기면 그림 전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또 위에도 플레이어가 굳이 있을 필요 없죠. 이럴 때 마찬가지로 커서를 이렇게 누른 채로 하면 그 필요 없는 부분이 감춰집니다. 제거가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다시 느리면은 나타납니다. 테이블 테니스 탁구네요. 제가 올린 탁구를 제가 작년에 탁구라고 해서 올렸네요. 아하, 요거는 그 면목고등학교 학생 휴게실에 여기 있던 탁구대입니다. 애들 탁구 치는 걸 제가 그때 찍어놨네요. 또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기들 혹은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학습지에 나오게 되니까 아이들이 학습하고 자기의 삶이 유지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흥미를 갖게 됐죠. 자, 이지수 선생님 역시 동덕여대에서 교육기부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 커뮤니케이터 대단하네요. 예, 창작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교육기부 만세네요. 또는 교생들이 오셔도 저는 교생들 오시면은 이런 것이 지금 훈련처럼 잘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분들에게도 또 역시 학습자료 제작을 오자마자 어떤 일정량을 주고 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쿠킹입니다. 여기 쭉 보니까 이럴 때 조회수 많은 거 제가 올렸지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 것 같고 신하라라는 학생이 쿠킹, BMP로 되니까 본인이 찍은 것 같으네요. 네, 이거 복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림이 커져서 2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줄였습니다. 드로잉. 자, 드로잉. 손으로 그린 그림 만화. 이런 뜻이 되겠는데. 자, 어떤 날 그림이 나올까요? 드로잉, 스테레오스코픽, 스포일 더 드로잉, 그림을 망치다, 이수빈의 작품을 한번 볼까요? 네, 아, 이거는 지금 바로 보기가 안 되네요. 이럴 때는 이제 항상 내려받으시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참, 학생들의 창의력이라는 게, 일방적인 전달을 하는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재미를 교사도 더불어서 성장하는 건데,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서 오히려 교사도, 아, 이런 식으로 드로잉을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있겠죠. Singing, 이건 굳이 Sing, 노래 부르다로 검색하는 게 낫겠죠. 아, Sing 하니까 Surprising도 나오네요. 이름 Singing 찾기가 어려워. Sing Aloud, 명상이고, 예, 그럼 Singing으로, 그대로 Singing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폰은 캐싱, 마이크와 노래 부르는 고양이. 이건 저작권이 문제 되겠네요. 뭐 수업 시간에 쓰는 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이제는 이미 저작권 확보된 노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굳이 예, Come on, baby, check your moon. 저도 저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사커요? 축구고 이거는 뭐 이미지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고를 것인가? 아, 요것도 괜찮네요. 이거는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 재작년 스페인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길거리에 스페인 프로 축구팀 선수들의 유니폼을 이렇게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축구의 인기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데요. 또뭐 축구 이야기도 워낙 사내 아이들은 축구를 많이 좋아하니까. 근데 이게 좀 너무 많아서 좀 정확하게 그림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흑백으로 인쇄하게 되면 그러면 요걸 아예 가릴 부분은 가리고 그래서 이 부분 왼쪽도 가리고 요거를 이 부분을 확대하면 티셔츠 가게가 좀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비보이 비보이도 있을까? 비보이가 영상으로는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비보이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놨기 때문에 자 비보이 아 여기 있네요. 비보이 탤런트 쇼 안혁원 안혁원 학생은 지금 군대 가 있습니다. 비보이를 하려 비보이를 자기는 장기가 비보이다라고 5일 때 선언을 했던, 그리고 미용 기능사를 따서, 이미 지금 성신여대 부근에서, 샤브에 취직이 됐고, 지금은 군대에 가 있습니다. 이 그림 괜찮죠? 비보이 하는 모습. 네, 지금, 모두 이제 14개의 그림을 골랐습니다. 다행히 다 저작권 프리로 쓸수 있는 이미지를 다 모두 골랐고요. 지금 약 15분가량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되겠죠? 초성. 장반 학생들 같으면 뭐 처음만 줘도 되겠지만 이 최하반 같으면 완자도 줘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학생들이 도전의 의욕을 느낍니다. 뭐 한글 퀴즈라는 느낌도 들지만 지금 벌써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 어휘 수준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빈으로 네, 최하반을 기준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반, 상반의 경우는 아예 한글 뜻을 안줄 수도 있죠.
지나치게 친절하라. 도까지만 해야 되네. 이렇게 해서 도전할 수 있게 이 정도면 나도 가능하겠다. 뭐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트는 소통 그다음에 요리 이거 뭐 요리 한글만 봐도 요리를 채우고 싶은 그런 뜻 느낌이 들죠. 이게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저는 면목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초성만 줬더니 굉장히 창의적인 답이 나오더라.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줘. 적어도 이 정도 하 최하반 수준의 아이들은 여기서 자 필요한 게 자존감이거든요. 아이들이 이미 학습 부진이라는 낙인 찍히고 거기서 자기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 사전을 통해서 어라 뭐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학습지의 최고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단어는 미리 교과서를 보고 단어를 추려놨었는데 단어는 이게 쭉 미리 한번 1과부터 11과까지 쭉 미리 해놓는 것이 중복도 되지 않고 흐름도 파악할 수 있고 좋습니다. 예, 지금 동글뱅이가 계속 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이미지들이 상당히 고화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scc.org에 올릴 때 원본 파일을 올리면 이게 약 3메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14개다 하면 3메가짜리 14개면 벌써 40메가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건 뭐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끈기 있게 기다려 봐야죠. 좀 이따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까요? 아직 저장이 안 됐습니다. 13K니까. 여기, 이렇게 했을 때, 한 20분가량 소요가 됐습니다. 20분 소요돼서, 한 단원에서, 하나, 둘, 셋, 넷, 넉 장이니까, 넉 장의 그림 사전, 4시간 해서 넉 장의 그림 사전이 필요했고, 그러면, 한 단원을 하는데 실제로 1시간 반 정도면 한 단원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일이 이상한데요? 13K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아, 나왔네요. 49메가 정도가. 네. 어머니께서 녹화하고 있는 걸 모르시고 그냥 와서. 한약을 갖다 놓으셨네요. 네. 자,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50메가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50메가 되는 거는 이거는 웹에다 올리는 방법이 없죠. 이거는 메신저로 서로 공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한쪽에 그림 사진 만드는
옷을 시연해 보여드렸습니다.